What does it take to make the world work? To stock our shelves, power our communities, care for those who feel pain, experience times of great joy. At Rockwell Automation, we make all these things possible. For all of life's moments, milestones, and celebrations. We are there, helping the world work better, faster, stronger. To be more connected and more intelligent. Because we know that when we combine the imaginations of people with the power of machines, anything is possible. Together with the world's innovators,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스마트 화학 플랜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학시장은 화학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 사물 인터넷,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 최신 IoT 기술들의 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 지금 로코엘 오토메이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는 크게 네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됩니다. Q&A 시간은 각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로코엘 오토메이션의 헤비 인더스트리 영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양종태 본부장의 로코엘 오토메이션 회사 소개 및 커넥티드 화학 플랜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코엘 오토메이션에서 헤비인더스트리 부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종태입니다. 처음 저희는 이 세미나 계획을 할때 고객분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웹비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약 2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미국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2만 2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은 US달러로 6.7밀리언 원화로 약 8조 원 정도입니다. 저희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1903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117년 이상 화학산업, 석유학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고객분들에게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로컬 오토메이션 코리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의 생산공장과 공장, 제2사무실이 있습니다. 라크로트 미션 코리아는 1985년도에 한국의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에 35년 이상 한국의 자동화 비니스를 즈 선도하고 있습니다. 약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지역사무소가 있고 대전에 통합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리점을 통해 차별화된 유통을 어, 통해 최고의 고객 지원을 하고 있으며 30여 저희 제품과 솔루션의 전문화된 시스템 회사 엔터그레이터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40명 이상의 어, 솔루션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예를 들면 DCS 프로젝트, 인버터를 활용한 어,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어, 대덕대학교의 통합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예, 고객 경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다양한 데모와 MES 통합 아키텍처, 지능형 모터 제어 및 솔루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데모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어 오늘의 주제인 화학 산업을 위한 저희 라코일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인 커넥티드 케미컬 플랜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학산업은 저희 라컬 오토메이션에게도 매우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준우 씨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와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생산업체는 공급 원료 가격의 변동성, 복잡한 환경규제, 또 노후화된 인프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작업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라쿠어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의 검토, 구형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생성하는 데이터들의 최대한의 활용. 이 모든 부분에서 라쿠어 오토메이션은 고객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 역동적인 화학 산업에서 경쟁력을 고객분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커넥티드 화학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producers today are faced with a host of challenges including volatility in the cost of feedstock an ever-changing and complex regulatory environment and aging plant infrastructure digital technologies are opening the door to new operational possibilities but thriving in a digital environment requires new skills and a fresh management approach built on rockwell automation integrated architecture the plant pax dcs is a single integrated control platform that delivers reliable and accurate data so you can reduce product quality variability, lower specific energy consumption, and maximize throughput. Prevent wasteful calendar based maintenance and begin making maintenance decisions based on real time data. Sensors and smart devices can detect anomalies in equipment performance and provide operators with crucial information before failure occurs. And when equipment isn't performing as expected, operators can get the right maintenance people to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equipment. Data from critical assets also provides the information required to support immediate decisions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of production systems. Real time decision making is critical to drive the highest level of operational efficiency to support your business objectives. This can only happen with the proper data analysis from critical assets across your operations. Rockwell Automation can help chemical producers improve operations and remain competitive by modernizing plant automation infrastructure. When intelligent assets are integrated and connected to a secure network infrastructure, producers gain visibility into all areas of the plant and enterprise. And better visibility means better business decisions. A connected chemical plant can make batch production more agile and efficient by allowing operators to easily make changes to their production schedules and bring new products online faster. Operations management can measure production performance against established targets and make tweaks to optimize future output. The connected chemical plant securely converges plant floor operations technology with business level information technology. Converting information into insightful data that helps improve risk mitigation, increase security, and ease regulatory compliance. Today's chemical producers must prioritize investments around the technologies that deliver the best ROI to solve their most pressing business challenges. A connected chemical plant can transform chemical production by providing real time insights into asset utilization, unplanned downtime, and product quality.

경쟁과 시장 합력에서 압력에서 기술 및 인력 문제 일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뒤처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존의 열쇠는 단내사보다 앞서나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의 보고에 따르면 화학 산업 응당자의 응답자의 95%는 향후 3년 동안 회사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50%는 획기적인 발전이나 급진적인 발전을 예상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어, 화학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매출의 5%를 디지털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가는 방법은 비즈니스 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요구되는, 어, 필수적인 비즈니스 성과들은 무엇일까요?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어, 수율, 품질 및 생산을 증강, 증강시키기 위한 운영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위험 노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어, 설비 운영의 최적화 그리고 실행 시간 단축과 위험 및 비용 최소화를 이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신속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운영의 디지털 디지털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적용은 조직의 모든 부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인데요. 디지털화 접근방식이 정확하게 효과를 볼수 있도록 모든 기업은 최고의 비즈니스 결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연구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Executive Perspective 경영진의 관점에서 조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인더스트리 스터디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최고 경영인들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3년 이내 단기적인 목표로는 경영인들은 첫 번째로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무결성 향상에 63%, 어, 제품 품질 향상에 57%, EHS 규정 준수에 54%, 자산 활용도 향상에 54%, 마지막으로 장비 신뢰성 향상에 52%를 집중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 43%, 린 제조 및 병목 제고 41%, 어, 리드 타임 단축 37%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간소화 35%를 달성하기를 오랫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디엑션, 즉 선행 작업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당사의 전략은, 아 죄송합니다. 당사의 전략은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평가와 평가 후에 확인된 기술적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공통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문맥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운영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능률화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제어 전략을 제공하여 대상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첫 번째 단계인 평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화학 공장은 오래되거나 일적인 제어 시스템 및 인프라로 인해서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평가는 단기 및 장기 비즈니스 목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다음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 공정 제어, 공정에 대한 안전, 공정의 최적화, 뭐 특히 모델 예측 제어 같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토보 기계의 제어나 플랜트의 균형, 그 다음에 모터 및 드라이버에 대한 제어, 어, 제조 시스템, MES 및 고급 분석을 포함한 운영에 대한 인텔리전스 등이 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평가는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 개선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분, 분석은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연인데요. 어, 기존의 분산 제어 시스템은 공장 운영을 중앙 집중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로크웰은 빠르고 쉬운 데이터 액세스로 설계된 최신의 DCS인 플랜트 PX 기능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플랜트 PX를 사용하면 물리적, 가상, 지능형 등 모든 자산을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고 어, 서로 다른 제어 시스템을 하나의 공통 프레임워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안전한 인프라와 인텔리 자산에 대한 어, 쉬운 연결. 그리고 원격 키각화의 활성화 등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연결한 화학 공장을 가능하게 하는 라클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은 커넥티드 캐미칼 플랫인데요. 크게 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단에 어, 스마트 필드 장치가 있습니다. 스마트 필드 장치의 중요 정보들은 이더넷을 통해 상위 수준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간 계층에는 프로세스 제어, 전력 관리 및 제어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급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장치, 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 제어 및 전체 제어 솔루션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전체 통합되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계층은 서로 다른 타사 시스템, MES, ERP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시각화나 분석, 또 인공지능, 증강현실, 고급 프로세스 제어 등과 같은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이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제공된 솔루션과 통합해서 지식기반의 운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이, 이 세박자 설비 쉽게 말해서 운영의 효율성, 지식기반의 운영. 인력 효율성, 이 세계를 통해서 진정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층이 연결된 화학 플랜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커넥티드 케미칼 플랜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방법을 제시합니다. 화학 생산업체는 구식장비 제약으로부터 즉시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화학품 생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활용도, 가동 중간, 중단 시간, 제품 품질 및 전환 시간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갖게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전, 환경 및 품질 위험에 대한 이해 개선을 도와드리고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지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소화된 문제 해결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을 사용하는것 같이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더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게 도와드립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강의하신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아 많이 쏟아졌는데요,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비전이 화학 업종에만 종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너지 플랜트 특히 LNG 플랜트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라쿠엘 오토메이션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저희의 슬로건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란 어, 기업이 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자와 유통, 생산, 본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어, 연결되어서 어, 생산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해서 어, 예, 끊임없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컨넥티드 케미칼 플랜트는 그중에서도 케미칼에 좀 특화된 저희의 솔루션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LNG 아니면 석탄화력 등 신재생에너지 든 발전 플랜트에도 그에 특화된 저희 컨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해주신 양정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순서는 스마트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로코에 로토메이션의 아키텍처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턴트인 박광석 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코에 가장... 로토메이션 박광석 과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트워크 플랜트 세미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음. 이제 스마트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제어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에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확장형 통합 제어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마트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형 통합 제어 모니터링 전송 솔루션입니다. 확장형 통합 제어 모니터링 솔루션, 딥 매니저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딥 매니저는 중앙 집중식 컨텐츠 전달, 그리고 관리를 제공하는 공장 현장용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넬에 부착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이나 컨트롤룸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그리고 현장 상황 및 보안 용도의 CCTV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들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각 역할 기반의 고정된 모니터와 PC를 통해 현장 상황이나 엑셀,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PC에 설치된 경우, 그 PC에 직접 가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트롤룸과 사무실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원거리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띤 매니저 이 확장형 통합 전송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나열했었던 그 다양한 컨텐츠들을 서버 역할을 하는 띤 매니저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설정을 해줌으로 통 설정을 해줌을 통해서 이딤 매니저가 서버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컨텐츠들을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통합된 컨텐츠들은 다시 각 단말에 전송될 수 있게 됩니다. 전송되는 단말에서는 장치, 사용자, 위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전송이,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지정된 PC에서 한정된 어플리케이션만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딥메이저를 활용하면 단말 장치의 역할을 해주는 어느 장치에서나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 어,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말로 지정될 수 있는 장치의 경우에는 일반 워크스테이션이나 PC 핸드폰 탭 등이 가능하면서 띵클라이언트라고 하는 OS가 필요 없는 단말장치로의 전송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띵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단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통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성을 좀 간단하게 그림화 한 장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성은 대부분 전용 PC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pc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라는 이제 기본적인 os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한 백신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신들이 각종 백신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스크탑의 os 어플리케이션 백신들이 들어가게 돼야 될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팬이라든지 기타 다른 잡자재에 대한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장을 하드디스크를 고장을 낼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컨텐츠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usb 접근도 가능하게 돼서 보안이나 바이러스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c들은 각 컨트롤룸 그리고 공정현장 사무실에 필요한 수량만큼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수량의 각각의 OS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백신, 하드웨어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윈도우 7이 단종된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종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윈도우 10으로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냐 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텐 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각각의 버전별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러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활용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또한 바이러스와 보안에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통합 전송 솔루션인 딘 매니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딘 매니저 서버를 가지고 모든 콘텐츠들을 중앙으로 집중을 시켜줍니다. 각 PC를 딘 클라이언트로 변경해 주는 상황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os가 필요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띵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디바이스 단말 장치들로만 구성을 해서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단말 장치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필요했었던 요소들 하드웨어 장치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고장을 낼수 있는 요소들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O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딩 매니저 서버라는 이 중앙 집중식에서 관리를 해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c 클라이언트 단말의 고장이 나게 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c 클라이언트가 고장이 났을 때 별도의 다른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바로 하드웨어만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PC가 고장이 나게 되면 PC에 설치되어야 하는 OS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띵 클라이언트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로만 설명, 설명드렸던 이띵 매니저, 그리고 띵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은 그 모니터 화면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단순 모니터 화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PC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고요. 그리고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장치가 띵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이띵 클라이언트 밑에 있는 부분은 띵 서버이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을 동작시키게 되면은 부팅을 하게 되죠. 단말기에 전원을 인가를 시켜 주게 됩니다. 단말기에 전원을 인가를 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PC에서 구현되는 상황을 이제 대조를 해서 볼때 pc에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죠 pc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 pc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저장장치에서 윈도우 os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되는데 이딘 매니저 같은 경우는 딘 매니저 서버에서 펌웨어를 전송을 받아서 딩 클라이언트에서 부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딩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저장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서버에서 서버에서 전송을 받아서 부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팅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이라는 것들을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띵 클라이언트는 유저 베이스 혹은 디바이스 베이스 혹은 위치 베이스를 통해서 단말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접속에 대한 권한에 따라서 컨텐츠들을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어떤 디바이스에 접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서버에 전송이 되게 되고요. 서버에 전송이 되면 해당되는 권한들을 나의 프로파일링을 단말에 보내서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를 입력하고 키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RFID 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된 컨텐츠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나에게 할당된 컨텐츠들은 등록된 방식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의 화면처럼 전송이 되게 되고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방식들은 터미널의 구조 혹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역할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해당되는 컨텐, 컨텐츠들이 자유자재로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가 됐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에러 상황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딥메이저라는 전송 컨텐츠 솔루션은 이중화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 조치에 대한 정의들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부분들의 원격 데스크탑 서버로 트러블 슈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멀티세션과 타일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니터 화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컨텐츠들만 보게 되게 되는데요. 설정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멀티세션으로 뭐 2분할로 나누든지 4분할로 나누든지 여러 분할들로 나눠서 볼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FTV SE라고 하는 HMI ]의 화면이 두 가지가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머신 쪽에 있는 HMI 터치 스크린에 있는 HMI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할수 있는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틴 매니저 서버라고 설명드렸던 옆에 있는 디바이스 터치 스크린을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 구성이 t 매니저 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그 사분할 화면 중에서 아래쪽에 아래쪽에 존재하는 화면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스크린 안에 있는 화면들도 같이 같이 컨텐츠가 공유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크스테이션이나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동일한 화면에서 이런 타일링 방식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멀티 모니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빙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멀티 모니터링을 구성을 할 경우에는 최대 5개의 모니터까지 연결이 가능하게 되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4가지 컨텐츠에 대한 장표 외에 추가적으로 멀티 모니터가 추가된 부분에는 레포팅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CCTV에 대한 화면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터치 스크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CCTV까지 이 모든 것들이 Thin m a n a r 서버에 설정이 되게 되고 해당되는 설정들이 프로파일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Thin Client라는 터미널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면 방식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상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타일링 방식. 그 균등하게 쪼개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니터에 대한 구성을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구성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시보드 형태로 일반적인 그 모니터 화면 사이즈가 아닌 대시보드 형태의 사이즈로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오버뷰 화면, 그리고 CCTV 화면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안에서도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그 줌인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컨텐츠들이 전환이 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안에서 그 페이스 플레이트처럼 컨텐츠 안에 오버레이들이 지원이 돼서요 좀더 유용하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화 솔루션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사용자 기반 혹은 위치 기반에 대한 전송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윈도우 계정 그리고 디렉토리 서버에 대한 계정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 카드나 지문 등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RFID 카드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단말 장치가 터미널에 터미널 옆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에 내가 출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증 카드들을 탭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내가 원하는 화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터미널 구조 안에서 볼수 있게끔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전송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메인터넌스 유저가 이탭 태블릿 화면을 가지고. 해당되는 패널, 패널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패널 앞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탭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전송 콘텐츠 솔루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QR 코드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위치 기반 GPS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되는 패널 앞에 가면은 해당되는 패널에 가지고 있는 h m i 화면 자체가 이탭 혹은 모바, 모빌리티 솔루션 안에 바로 뜰수 있게 되는 위치 기반 전송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능적인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장형 전송 콘텐츠 솔루션들에 대해 이제 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지금 보고 계신 이 기능들은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세팅 하는 부분들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쉬운 설정과 앞에 이제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핑 c 클라이언트라는 디바이스 자체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트러블 슈팅 할때 빠른 교체 그리고 빠른 트러블 대응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시각화의 개선 그리고 보안의 향상, 그리고 콘텐츠의 스마트한 이동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네 가지 장점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그리고 가동 중지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서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해서 전송 콘텐츠에 대한 솔루션의 설명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데이터 뷰라고 하는 그 시각화 시각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화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시각화 솔루션은 레포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레포팅 솔루션이라고 또 말을 했을 때 레포팅 솔루션이 실제 어떤 식의 솔루션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레포팅 솔루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엑셀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취합을 하고,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 혹은 피벗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 화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양식에 필요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레포팅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제 레포팅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포팅 솔루션에서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제한요한지기지들은앞은앞제서제셀을통해 통해서 하명하식에식에포함 포함이 있어있습우리우리포팅포팅솔루포팅포팅을만든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 해야 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조합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데이터를 조합하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활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VLOOKUP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여러 가지 엑셀 파일들 혹은 데이터베이스들의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로 조합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목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목록을 바로 보기가 어렵죠. 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필터를 건다든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냐? 아직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려면 여기에서 뭔가 또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각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를 먼저 내가 좀 보기 편한 환경으로 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구체화 될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숫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체적인 레포팅에 대한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데이터뷰라고 하는 솔루션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시각화 솔루션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 연결성,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맥락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조직화하는 부분, 그리고 몰입 환경 구축이라는 이세 파트로 나눠놨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엑셀을 사용해서 내가 만드는 레포트의 툴과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팅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파트,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레포트 좋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 가지, 100개, 200개, 300개 혹은 1000개, 2000개 정도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개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공정단에 현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뿐만이 아니죠. 사무실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 레포팅 솔루션에서 게더링, 수집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지가 이 레포팅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캐베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드라이브 솔루션에 대한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코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DB에 접근을 할수 있는 환경 그리고 리얼 데이터 값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한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VLOOKUP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해이 솔루션에도 VLOOKUP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VLOOKUP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데이터 환경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파일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환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체계대로 이렇게 쭉 저장이 돼야 돼야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소개해 드린 솔루션에는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나만의 데이터를 창출해 줄수 있는 방식으로 방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트화해서 나눠 놓은 건데요. 지금 먼저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그 플랫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DB에 대한 부분들을 붙이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공정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DB 소스들, 그리고 IT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DB 소스들을 한 번에 쉽게 손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 가공할 수 있는 이 엔진을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화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그 데모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실 유저가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뒤에 장표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 레포팅 툴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베이스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어 창에서 해당되는 IP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바로 접속해서 볼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주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화면에서 보면은 블로우 소스 데이터 타입을 먼저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소스 데이터가 상위 빅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언 솔루션이라든지 sql 그리고 오라클db 그리고 csv 엑셀에 서 있는 csv 파일들을 간편하게 가지고 올수 있게끔 바로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맥락화, 맥락화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지금 저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제 VLOOKUP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VLOOKUP을 해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 t 엑셀로 VLOOKUP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가지고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엑셀 대 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VLOOKUP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셋 1 번이란 데이터와 SQL에 있는 데이터셋 2 번이란 데이터를 같이 구조화 시켜준 후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데이터셋 3번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자체를 이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보여 줄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여 줄수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 드렸던 데이터셋 3번에 대한 데이터들이 맥락화 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표 혹은 차트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그 선, 기본적인 이제 클릭 클릭 클릭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 그표 혹은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할수 있게끔 나와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바 형식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표 형식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누적에 대한 관련된 값으로 여러가지 차트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또한 이제 그 차트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그 예측 보전, 예측에 관련된 부분의 상관관계 분석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태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고 이 분석된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색깔별 도표, 상관관계에 대한 도표로 나,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 나타내진 표에서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녹색일수록 관련된 데이터들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일수록 이제 무관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표 형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측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표, 스토리보드 이런 상관관계 표들을 다른 유저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런 공유를 통해서 협업에 대한 기능을 높일 수가 있게 되죠. 이 협업에 대한 기능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높여 줄수 있는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UI들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포팅 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얼마나 손쉽게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테이블들을 변화시켜주고 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들과 동일한 이런 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유저 입장에서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중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띵 매니저를 통해 원격에서 진단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띵 매니저를 통해서 원격 진단이라고 하시면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어, 우선 띵매니저 서버에서 전체적인 중앙 컨텐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모니터링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단말장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띵클라이언트를 보게 되는데 띵클라이언트는 앞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USB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USB를 꼽아도 그 단말 장치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단말 장치를 통해서 서버에까지 영향이 갈수 있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적인 부분으로 우선 1차적으로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2차적인 부분, 서버단에서는 서버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개의 CCTV 메이커가 있는데 USB 혹은 아이, IP 카메라면 메이커 상관없이 딥 매니저가 딘 매니저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우선 IP 카메라면 메이커 상관없이 딥 매니저에서 접속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우선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메일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딥 매니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활용 사례 등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실제 이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우선 그 제가 그 업체 이름을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솔루션을 적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제약회사 쪽에서도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딩메이저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들은 그 가상화 솔루션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지금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있고 가상화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수치적인 부분에 제가 퍼센트를 찝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이제 공정 안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맨파워라든지그 유지보수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그 하드웨어 뭐 스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를 제가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윈도우 7에 대한 단종 이후에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전체적인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하드웨어 비용 이런 실질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절감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편적인 한 예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뭐 메인터넌스 그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 대한 교체라든지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들에 대한 교체 파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스페어들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단순히 이렇게 뭐 5%가 절감된다, 10%가 절감된다라고 딱 이렇게 수치를 정해놓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절감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광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하모닉과 예측 보존으로 비계획적 다운타임 저감이라는 주제로 로퀘로토메이션의 파워 컨트롤 비즈니스에서 기술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상균 부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로코에로 오토메이션의 파워 컨트롤 담당하고 있는 김상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하모닉과 예측 보존으로 비계획적 다운타임 저감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입니다. 공장의 전기 에너지의 60%가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이 직기동을 하는 기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인버터를 펜펌프 같은 데 적용이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60Hz로 구동하는 것을 50Hz로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은 이론적으로 30%의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는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 그다음 에너지도 절감을 하시고 또한 예측 보전이 쉬워지고 다운타임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 와이어링으로 사용하시던 모터 제어를 IoT 기술이 적용된 인텔리전트 모터 컨트롤이 됐을 때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하드와이어링 제어에 있어서 살펴보면요. 뭐 인버터 런 스탑을 하고 폴트가 났을 때 릴레이로 이제 폴트 출력을 해주겠죠. 그러면 은 폴트가 난 판넬 앞에 달려가서 무슨 폴트가 떴는지 확인을 하고 매뉴얼을 보시면서 이 폴트 했을 때 뭐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킹이 돼 있으면 은 해당되는 인버터 폴트가 뭐였는지. 어떤 폴트는 아, 이 폴트는 뭐 엔지니어를 불러야겠구나. 이 폴트는 내가 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쉽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그 폴트가 발생한 인버터의 상태, 뭐 DC 버스 전압이나 출력 전류 전압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쉽게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들이 취득이 하드와이어링에서는 어렵죠. 그러나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보통 파워 모니터링 디바이스 같은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로크웰의 EOCR이나 소프트 스타터나 인버터 제품들은 네트워킹으로 상위로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은 개소의 파워 모니터를 다루셔도 더 많은 개소에서 에너지 사용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예측 보조 주기적인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현재는 이제 많이 그런 기능들이 향상이 돼서 실제 인버터 부품 내부의 수명을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팩터들 뭐 먼지가 많다거나 또는 온도가 높다거나 이런 환경 영향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정확한 부품 수명을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유지보수하는 데 스페어 파트의 비용도 줄이고. 비계획적인 다운타운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상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로 시운전을 뭐 하거나 정서를 변경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하실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한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뭐 PLC나 뭐 모터 제어하는 인버터 같은 것들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마트한 기기들이 필요하게 되실 거고요. 또 최근에는 모바일에 관련된 솔루션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각화 외에도.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출시 기간 단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로코엘의 PLC하고 인버터하고 이제 네트워크로 통합이 되었을 때. 기존의 인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PLC에서 일일이 제어 태그를 생성을 하고, 어드레스를 일일이 지정하고, 을 매뉴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로코엘 제품은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이제 PLC IO 등록하듯이 인버터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인버터를 제어하는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시간이 60%가 단축이 되고, 또 스튜디오 오천이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툴로 뭐 PLC 인버터 다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입 인원이나 셋업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고장 시에 제품을 교체하고 나서 기존 설정을 신속하게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되는데요. 이때도 기존 설정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시켜주는 기능으로 다운타임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스튜디오 오천에서 지금 인버터 제품이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는 안 보시겠지만, 뭐, 가감속 시간, 주파수질, 이런 것들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뉴얼로 프로그래밍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어드레스 불일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시간도 60%가 단축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를 보통 이제 변경을 하셨을 때, 뭐, 인버터에, 이 인버터는 뭐, 주파수 지령이 정수 번호가 몇 번인지, 가감속 시간은 어디다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시운전 위저드에서, 뭐, 첫 번째로 이제 모터 명판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정수로 알아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감속 시간, 그 다음에 뭐, 단자대 기능 설정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정수로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유저들은 다양한 모든 정수에 접근을 하셔서 세밀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동 기기 설정 기능에 대한 건데요. 만약에 제품이 고장이 났다 근데 현장 담당자가 인버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때 라인 복구를 쉽게 할 수가 없겠죠. 엔지니어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러나 인버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제품을 교체하고 전원만 투입을 하면 은 자동으로 어, 인버터가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고 펌웨어가 다르면 펌웨어도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 인버터 설정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시켜서 신속하게 라인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다운타임 감소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총 소유 비용 절감입니다. 기존의 하드와이어링 대비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제품을 구성을 하셨을 때 기존 설정이나 설치비용이나 제품비용까지 다 고려를 하시면 20%더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터의 상태, 폴트 난 어떤 폴트가 난지 이런 걸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나 분석이 용이해져서 자산 활용도가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나 뭐 팀원 가지고 예측보전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위험관리 측면에서 뭐 작업인원이 접근을 했을 때 안전하게 출력을 차단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구현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의 하드와이어링으로 제어를 할 때입니다. 보통 PLC에서 아날로그 모듈로 이제 인버터로 지령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지령이나 디지털 출력 신호가 가는 신호선들이 10가닥 뭐 이상 되는 것들이 배선이 돼야 되고 배선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네트워크로 바꾸게 되면은 고가의 아날로그 모듈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간단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인버터는 뭐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PLC에서 절감이 되는 하드웨어 비용, 그 다음에 배선이나 케이블 비용이나 배선하는 데 드는 인건비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은총 비용으로 봤을 때 20%가 오히려 더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을 때그 진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쉬워지게 됩니다. 보통 인버터의 사용 온도들도 사용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통 주변 온도가 만약 20도에서 40도로 뭐 상승이 됐다. 그렇게 되면 보통 2, 2배가 향상이 되면 2의 2승, 4배로 부품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라인과 2라인의 온도가 다른 경우는 2라인 온도가 뭐 2배 높다. 그러면 2라인은 당연히 주기적인 부품 교체를 더 짧은 기간에 하셔야 되는 걸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진동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기계의 유지 보수를 쉽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류 파형이 이렇게 쉽게 보이,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보시듯이 전류가 헌팅이 난다. 그럼, 어, 모터 베어링이 어떻게 잘못됐나? 아니면 어디 모터 커플링이 잘못됐나? 이런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팬인데 전류가 갑자기 확 줄었다. 그럼 어디 팬벨트가 끊어졌나 보다. 그 다음에 펌프인데 갑자기 전류가 늘었다. 그럼 어디가 막혔나 보다. 이런 걸 쉽게 판단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이 다 구현이 된다면, 공장의 라인 현황, 그다음에 어떤 게 메인터넌스가 필요한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우 하모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인버터 사용량이 물론 에너지 절감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인버터에 대한 단점이 되겠죠. 하모닉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하모닉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표피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선이 굵은데도 표피로만 흘러서 전선이 뜨겁다거나 그다음에 변압기나 모터가 과열이 되고 전원을 공유하는 주변 제품들이 트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저감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런 하모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넘는, 110kW가 넘는 대용량 인버터들입니다 근데 하모닉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국제 기준인 IEEE 519에서 기준하는 5% 이하의 하모닉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딱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8펄스고 이제 두 번째가 액티브 필터가 되겠는데요. 18펄스는 위상 변환하는 변압기가 앞에 설치되어야 되고 AC를 DC로 변환하는 브릿지 다이오드 컨버터가 세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비싸지고요. 액티브 필터는 별도로 설치하는 이 장치가 뭐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커지고 가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나 액티브 프론트 엔드 기술이 적용된 로우 하모닉 전용 인버터를 쓰시게 되면은 사이즈도 축소가 되면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호 T 제품은 팬 릴레이나 기존의 어, 수명 예측이 어려웠던 콘덴서, 그 다음에 IGBT, IGBT 같은 건 인버터의 메인 소자지만 이 수명을 예측해 줄수 있는 인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IGBT에 대한 수명까지 예측을 할수 있으므로 보다 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 시리즈인 이제 고성능 인버터군이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듯이 이제 로우 하모닉 인버터 75TL이라는 제품이 1400kW까지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젠 뭐 모터가 극감속될때 에너지가 회생되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뭐 제동 조항을 다실 수도 있지만 리젠 인버터를 사용하실 경우는 회생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타입에 따른 장단점입니다. 기존에 뭐 고장이 났을 때만 부품을 교체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아뭐 팬은 뭐 5년마다 교체해라, 뭐 버스 캐패시터는 뭐 7년, 뭐 8년마다 교체해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방법도 다운타임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다운타임 때 로스 비용도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준비에 대한 스페어 파트 비용도 커지게 될수 있고요 그러나 이거를 부품에 대한 수명을 예측을 할수 있게 되면 다운타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부품이 망가질지 저 인버터가 언제 망가질 수 있, 있을지 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된 유지보수 시간에 해당되는 제품을 유지보수를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뭐 부품 수명이 뭐 팬은 5년, 그럼 5년마다 교체해라 뭐 이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부품 수명들은 주변 온도, 그다음에 주변 뭐 환경, 먼지가 많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제 실제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 75T 모터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나 DC버스의 변동, 전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인버터가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더 부품의 수명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설치되면 이제 30일 정도 이런 스트레스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부품 수명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IGBT의 수명 예측에 대한데요. 어떤 스위칭 프리퀀시나 파워 팩터, 뭐 전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IGBT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콘덴서 같은 것도 이제 DC 버스 변동, 뭐 파워 팩터, 그다음에 전류, 그다음에 주변 온도까지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감안한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 인버터의 다운타임을 최소화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음인인터터유지지수할할 예측 측 n 을좀좀쉽쉽할할있 있는 p 리틱스 n 디바이스 솔루션 t i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i 니다 지금 말씀드린 t i 리틱스포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레벨 가장 낮은 레 n p 제품 레벨 p 예 t i n 을 하기 위한 솔루션 i 니다 좋습니다. 이제 뭐 PLC나 모터와 제어하는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중간에 보시는 PC같이 생긴 모듈이 설치하게 되고, 이 PC처럼 생긴 모듈 밑에 100개 노드의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상에서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뭐 PLC나 인버터의 상태, 메인터넌스가 필요하면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보지 않으셔도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단품의 상태들도 뭐 트러블 시팅을 위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트렌드를 쉽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제품의 상태를 쉽게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앱으로 팀원이라는 소프트웨어 앱이 있고요. 이거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아까 썸네일 형태로 제품의 상태나 메인터넌스 필요한 액션들을 보실 수 있는 게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태, 폴트인지 아닌지 이런 상태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폴트나 알람들이 올라오다 보면 어떤 알람들은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기, 나한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는 750 인버터나 520 인버터는 정수까지 모바일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이제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죠. 모바일에서도 PLC의 뭐 제어 태그 다섯 개, 그다음 인버터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제어 태그를 1분 동안 트렌드를 보면서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측보전 솔루션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상기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화학 산업을 위한 패키지 드 SIS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로쿼로 토메이션의 인더스트리 솔루션 사업부의 기술 컨설턴트인 이종수 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커의 오토메이션의 인더스트리 솔루션 팀의 이종수 차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학 산업을 위한 에픽 패키지드 SIS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주제는 여섯 가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내 학사고의 원인과 현황. 두 번째, 패키지드 SI 솔루션의 구성, 세 번째, 힙스를 통한 화이어, 플레어 로드 저감 솔루션 및 데모, 네 번째, 국내 적용 사례, 다섯 번째, 패키지드 SI 솔루션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의 장점, 여섯 번째, 로코의 프로세서 FDPS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현황입니다. 대략 500여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세물 관리 미흡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형태로 살펴보면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화학사고의 원인을 설비 노화에 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노후설비에 대해서 교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 안전설비에 대해서 강화를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특히 안전설비에 대해서 C3를 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여러분들은 어, 부분설비교체 및 증설에 대한 소규모 SIS 및 시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패키지드 SIS 솔루션입니다. 패키지드 SIS 솔루션은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 Safety PLC인 Opti SIS 부분과 어, 시 증빙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 Verification Report, 세 번째, OptiSIS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을 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SmartSI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드 SIS 솔루션의 고급 공급 과정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어, 공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어, PSM이나 SMS 검사 이후 어, 시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어, 저희 로코의 오토메이션에서 달려가서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런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어, 패키지드 SIS 솔루션 중 고객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어, 저희 솔루션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교육 및 Function as a FT에 대한 이론 교육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패키지 데이터 솔루션인 C-Verification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어, Sensor, Logic Server, Final Element 이렇게 루프 단위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C 적용 루프가 이제 목표하는 타겟 C를 만족하는지 이 리포트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는 전문 서트를 가진 엔지니어가 전문적인 툴을 활용을 해서 어, 작성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어, 그리고 어, 코샤나 가스안전공사의 C3 입증용 리포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대 SIS 솔루션의 두 번째 솔루션인 OptiSIS입니다. OptiSIS는 Safety PAC입니다. 어,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50 IO와 100 IO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50 IO는 벽에 붙이는 타입인 o 마운트 타입과 백아이오은 세우는 타입인 스탠드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어, 페이세이프 방식, 포인트 톨로넌트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타입과 아웃도어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 인도 타입은 IP54 등급, 아웃도어 타입은 IP66 등급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SIS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면 IS-84라든지 i c 6 1올2와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S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비용이 효율적인 솔루션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엔지니어링 및 설치 작업이 간소화해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옵티 SIS 적용을 통해서 현장에 빠른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 OptiSIS는 시장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다 만족을 하며, 어, 프로세스 세이프티의 최고 등급인 C3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 PC에 내장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의 업지도 현장에 빠른 설치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드 SIS 솔루션의 세 번째 솔루션인 스마트 SIS입니다. 이렇게 o t s i s 가 여러 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 원격지에서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어, o t s i s 가 탱크, 컴프레서, 보일러, 플레어 스택, BMS, 힙스, 리액터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하나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원격지인 컨트롤룸에서 어,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퍼레이터가 마치 현장에 현장에서 o p t i s 의 PC를 조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격지에서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플레아스텍입니다. 플레아스텍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 생산 후 배출된 폐가스를 태워서 공기, 중, 공기 중에 이제 대기 중에 방출해 주는 어, 설비입니다. 이런 폐가스가 많이 방출되게 되면 대기 오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가압에 의해서 이제 플랜트가 폭발할 수 있는 사고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가스가 많이 방출 배출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플라스텍을 증설을 하는 게 맞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사나 코사에서는 힙스 적용을 통해서 C3 적용을 통해 플레아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플레아 가스가 이제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게 되면 대기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대기, 플레아 가스를 이제 대기 중에 많이 방출하면 규제하는 법이 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는데 작년부터 2019년 7월 16, 16일 이후로 플아스택의 점화 부위곳을 CCTV로 모니터링하고 저장 보관해서 운용 기록에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제 볼때 어, 이러한 대기환경 보전법 준수가 준수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아 로드가 많이 방출되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은 어, 이러한 플아 로드 저감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OptiSR을 통해 힙스 적용을 통해서 플리아 로드를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타워의 가압이 감지가 되면 저희 o p t i s r 를 통해서 어, 플리, 어, 스팀 라인의 여론을 공급하는 라인의 여론의 차단을 통해서 타워의 가압을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플리아 스택의 플리아 로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플랴아 로드 경감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어, API RP521이라든지 ASM과 같은 국제 표준을 보면, 힙스의 SIS를 구축하고 C3 적용을 통해서 플레아 로드가 경감을 할수 있다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플레아 로드 경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코샤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자료는 코샤 심사기술 편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NCC 플리아 로드에 대해서 어, 나타낸 자료인데요. 파워페이 쿨링 오터 페일 이때 설비 증설 전후의 플리아 로드를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설비 증설 이후 플리아 로드가 거의 두배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다시 SIS를 설치한 이후로 다시 플리아 로드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코차에서는 SIS 적용을 통해서 플아 로드를 줄여줄 수 있다고 레크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OptiSIS 이용해서 플아 로드 저감 솔루션 데모를 한번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Safety PAC가 o p t s i s 의 Safety PAC고요 오른쪽에 있는 PC 화면에 나타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o p t s i s 의 나 있는 어, CNE 차트입니다. 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로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3중화, 출력에 대해서 2중화로 코사 가이드에 따라서 어, 로직을 CNE 차트에 구성을 했고요. 입력에 대해서 2 out of 3 보팅 구조로 해서 센서 3개 시그널에서 2개 이상의 시그널이 감지될 때 어, 셧다운이 나가는 구조로 보팅 로직이 구성이 되어 져 있습니다. 플리아 스택 로드 저감 솔루션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플리아 스택에 대한 어, 공정 이제 P/N ID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데모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의 어, 스위치 부분이 왼쪽 그림의 이제 코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오른쪽 부분의 램프 부분이 어 왼쪽 그림의 이펙트 부분의 배고라고 이해를 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 도움이 되십니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서 C&E n 차트에 로직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삼중화 출력에 대해서 이중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알람 앤 이벤트 창에는 알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c n e 로 넘어가서 파워 페이 쿨링 워터 페리라고 가정을 하고 코즈 시그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신호가 하나가 작동을 하면 신호가 하나가 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보팅 구조에 따라서 두개 이상이 들어와야지 시켰다는 구조로 출력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나가면 스팀 라인의 배부를 차단하고, 여론을 차단해서 타워의 오버프레셔를 방지해서 최종적으로 플레아 로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CNE 차트에 코즈 쪽에 있는 알람, 알람과 이펙트 쪽에 있는 알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알람의 이벤트 창에도 이전에는 이제 알람이 없었는데, 알람이 발생한 시간, 태그, 디스크립 정보를 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ptiSize는 어, 탱크 터미널에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동 가충전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의 어, 탱크에 대해서 이제 가충전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배부를 차단하고 탱크 오버플로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세스 세이피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노르웨이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고객사에서 이제 본사의 안전 경쟁 영 정책과 국내 강화되고 있는 코샤 표준에 대응해서 국내 85개의 탱크에 대해서 C2 등급으로 가충전 방지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가충전 방지 시스템에 대한 코샤 가이드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고 신뢰성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DCS 제품이라든지 PLC 제품을 사용을 할 경우, 이러한 코샤의 가이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에서는 C등급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이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중류탑의 가학방지 힙스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어, 타워의 압력이 기준값 이상이 되면 스팀 밸브를 차단하여 타워의 오버프레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세스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 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고객사에서 어, 피, 코사를 통해서 psm 심사 과정에서 어, 이 루프에 대해서 어, 위험하니 어, c3를 적용을 해라고 개선조치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이제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JD 패키지드 SIS 솔루션의 첫 번째, 두 번째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이 되었고 PSM 심사를 이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JD 패키지의 SIS에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면 탱크 넘침 방지 시스템, VCU, 스크로버, HRSG 보일러, 번호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각기, 히터, 세퍼레이터, 가스 파이프라인, 보일러, 파이어 게스 ESD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을 할수 있고요. 특히 증류탑 추출탑, 플라스틱 가스 컴프레서, 리액터와 같은 고압가스 관련 설비 변경 시 SMS 검사를 하실 때 c 3 적용을, 어,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들 패키지드 SIS 솔루션을 통해서 어, 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어, 현장에 적용을 할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 착공 및준공 허가를 어, 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패키지드 SIS 솔루션 적용 시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안전설비용 SIS 설치 이후 쉬운 착공 준공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PSM 신사 등급 향상, 산업재 해 보상보험료 절감, 전기 감독으로 발생된 가태료 감면, 재손실금 절감, 기업 이미지 향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인력보호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는 이제, OptiSIS 외에도 다양한 프로세스 세이프티 PLC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컨트롤 로직스, 가드로직스, a 어드밴스트러스티드와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 컨트롤 로직스는 어, 싱글로는 어, 페이세프 방식으로 해서 C2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이중화에서 포인트 톨러노트 방식으로 해서 C2 등급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로 스직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싱글 방식으로 해서 페이세프 방식으로 해서 C3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a 어드밴스 제품은 어, 심플렉스, 듀플렉스 CPU에 대해서 TMI 구성이 가능하고요. C2에서 C3 등급까지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트러스티드 제품이 있는데요. 트레스티는 트러스티드는 TMI 전용 제품으로 어, 트리플 모드 리던던트라는 TMI 제품, TMI 전용 제품입니다. 입력에, 인출력에 대해서 삼중화, CPU에 대해서 삼중화를 삼중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터보 모시너리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크리티컬 프로세스 시스템에 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어, 다양한 프로세스 세이프티 용 어, PAC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어, 대규모 ESD FNG 시스템 뿐만 아니라 어, BMS, HIPS, BOP와 같은 다양한 프로세스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강의하신 동안 또 질문이 많았는데요. 질문 중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힙스가 HIPPS 그 힙스와 다른 건지 똑같은 건지 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힙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IPS가 있고 HIPPS가 있습니다. HIPPS는 이제 심해 쪽유정 쪽에 적용이 되는 어,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겠고요. 힙스는 어, 육상 쪽에 보통 이제 스크러버 어, 플리아스택과 같은 이제 시스템에 많이 적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쿠엘에서 제공한 SEAL 리포트를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종수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발표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주신 질문들은 온라인 세미나가 끝난 후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그리고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스마트 화학 플랜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